꽃만두의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가을 옷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2주 뒤에는 완연한 가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옷은 원피스예요. 어깨 주름 원피스인데 이 디자인은 입으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편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날씬하면서 예쁘면서 그 다음에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더라고요. 그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근데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우와 예쁘다 입으니까 이런 말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볍다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입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어깨 주름 원피스.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떠볼 건데요.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깨 잡고 소매 달고 뭐 요 정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어깨 주름 잡힌 원피스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떠볼 원형 패턴은 66 원형 패턴이고 이 원형 패턴을 어디서 구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 가시면 에그모드에 가시면 기본 띠고 원형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원형 패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스 테이프로 앞뒤로 다 붙인 다음에 잘라주시면 이렇게 코팅 아닌 코팅 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기장을 놓을 건데 오늘 이 옷의 기장은 여기 보시면 종아리까지 왔어요. 자, 종아리까지 오면 보통이 44인치에서 45인치 정도가 돼요. 자, 44인치에서 되니까 오늘 우리는 44인치 정도로 한번 떠볼게요. 자, 위에 부분에서 2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2인치 내렸으면 여기에 나머지가 41인치가 남은 거예요. 이 종이가 43인치이기 때문에 41인치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44인치로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인치 플러스라고만 체크해 놓을게요. 3인치 플러스라고 체크해 놓고 뒷판 원형을 딱 여기 부분 2인치 내린 부분에 딱 맞춰서 놓으시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시고요. 카피해 주셨으면 자, 이렇게 허리 표시해 주시고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오늘은 한 1반 정도 나갈 거예요. 1반 정도 품을 1반 정도 나간 다음에 자, 나갔으면 그거의 반을 파라고 했으니까 반이니까 4분의 3 정도가 반이겠네요. 자, 이렇게 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딱 쟀더니 한 11인치 정도가 됐어요. 딱 여기도 11인치 되고 이렇게 쭉 연장해서 H라인으로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H라인으로 그려놓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어깨 한번 볼게요. 어깨 쭉 직선을 그려주시고 어깨는 자, 16인치 어깨 여기 부분에다가 16인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인치니까 8인치겠죠? 8인치 어깨 놓아주시고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암호를 다시 그릴게요. 자, 원형에서 원형보다 품이 나갔으니까 얘도 한 반인치 정도 나가야 되겠죠? 기본 원형에서 자, 얘랑 얘랑 요 세 선을 가볍게 연결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을 이렇게 한 번에 입으려고 하니까 옆에 목도 좀 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3 정도 옆을 파고 밑으로 반인치 정도 내릴게요. 4분의 3을 파고 밑으로 반인치를 내린 다음에 선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목을. 자, 뒷부분이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나가요. 마지막으로 요 디자인의 포인트죠. 어깨 주름 잡는 거 한번 볼게요. 어깨 주름 잡는 거 자, 4분의 3 정도 올라온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 4분의 3인치 올라온 점에서 자, 여기랑 자, 요 점이랑 평행하게끔 자, 여기서 평행하게끔만 그려주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끔 자, 평행하게끔 어려우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4분의 3 올린 요 점하고 쟀더니 741. 그럼 여기도 741을 체크를 딱 하셔서 쭉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른 종이를 반대 요쪽 깨끗한 쪽을 이렇게 돌려서 뒷판이랑 딱 맞출게요. 끝과 앞에도 딱 맞출게요. 딱 맞춘 다음에 보죠. 자, 고정한 다음에 허리선을 카피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원형 패턴, 앞판 원형 패턴을 딱 놓으시고 카피. 자, 그런데 그냥 카피하면 안 되죠. 자, 요번에도 다트를 안 잡을 거예요. 다트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만큼 내려주고 그려줄게요. 자, 다트를 내려준 다음에 그려준 다음에 자, 옆선을 똑같이 옆선을 이렇게 뒷판이랑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진동도 똑같이 뒷부분이랑 그려주시고, 자, 앞에 부분 선 연장해 주시고, 목점에서 4분의 3을 파주고, 자, 뒷부분에 딱 쟀더니 4와 2분의 1, 여기도 4와 2분의 1 놓고 그려주시고, 자, 반인치 정도, 원형에서 반인치 정도 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랑 딱 연결시켜 줄게요. 암호를 딱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도 4분의 3을 그린 다음에 여기도 4분의 3을 그린 다음에 여기랑 평행하게끔 7인치 정도를 평행하게끔 여기랑 7인치 정도 평행하게 좀 그려줄게요. 자, 옆선 팠는데 앞에 부분 목점은 한 원형에서 3반 정도 내린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살짝 V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줄게요. 직선보다는 살짝 곡으로 할게요. 직선보다는 살짝 곡자로 이렇게 굴릴게요. 자, 이렇게 굴려 놓으신 다음에 안단 표시를 좀 할게요. 안단을 한 2반 정도, 앞에 부분도 2반 내리고, 자, 옆에도 2반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곡자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여기 안단선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뒷부분에도 그러면은 2반 나간 다음에 뒷부분 3인치. 자, 여기 뒷부분은 3인치 놓아주시고 곡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그려줄게요. 여기 안단.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오늘 여기 잘라서 이제 여기를 잘라서 6인치 정도를 천을 종이를 붙일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르셨으면 여기 지금 요 아까 쭉 평행하게 그렸던 데도 자를게요. 자, 그 다음에 자르셨으면 종이 여쪽에 남는 아이로 딱 풀로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끝에를 딱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자, 똑바로 6인치 정도 주름을 잡을게요.
자, 6인치 잡고 가운데 또 3인치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종이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나머지 여기 뒷부분도, 자, 뒷부분도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붙이기 전에 먼저 접은 다음에 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그 위치에 맞춰주세요. 끝부분을 그 위치에 딱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다음 접으신 다음에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름이 돼요. 이렇게 주름이 주름. 자,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서 박을 거고 이렇게. 자, 밑에 3인치 플러스 해주시고, 자, 밑에 부분에 조금 있다가 밑에 3인치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는 앞에 부분만 여기까지 말아 박은 다음에 고정을 할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는 앞에 부분은 고정. 앞에 부분은 고정을 할 거니까 여기 부분은 딱 고정을 하고 뒷부분은 고정을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몸판, 앞판, 뒷판 다 끝났고요. 이제 소매 떠볼게요. 자, 앞판은 943, 뒷판은 14일 정도 나왔어요. 자,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종이를 딱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위에서부터 한 8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선을 하나 딱 그려주시고, 자, 얘 소매통은 얘 소매통은 14인치로 갈 거예요. 14인치로 갈 거니까 7인치. 자, 그리고 앞에 진동 올렸죠. 아까 943 이렇게다가 943. 자, 여기를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는 선반 나가고 안으로 143 들어오고 143 들어오고 3과 2분의 1 나가서 얘랑 얘랑 연결. 암홀자로 여기 크로스 되는 데랑 이렇게 연결. 얘랑 얘랑 연결. 자, 소매 길이는 한 16인치, 한 7부 정도로 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인치 가서 선 하나 긋고. 자, 소매 부리통은 한 11인치. 자, 소매 부리통은 11인치로 갈게요. 5반. 얘랑 얘랑 연결. 자, 그리고 스커트. 자, 펼치신 다음에 선을 다시 그려주시고요. 자, 앞판을 데리고 오신 다음에, 자, 앞판은 소매는 1과 4분의 1 올라가고 앞판은 1반 올라가고 그리고 연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파질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좀 파질 거예요. 파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파질게요. 다시 여기 파진 데랑 앞머리랑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세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쟀더니 6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여기네요. 자, 뒷부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 크로스 여기까지 맞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놓고 딱 놨더니 한 반인치 정도, 약간의 홈줄이기가 약간 넣었어요. 한 반인치 정도. 반인치 정도 홈줄이기 여기가 넣었기 때문에 6대 4 정도로 너츠 표시 하나 해놓을게요. 자, 이쪽이 6, 이쪽이 4. 이렇게 해서 약간 뒷부분이 조금 더 크게 해서 너츠 표시, 어깨랑 연결되는 표시죠? 어깨랑 연결되는 표시 했어요. 자, 종이로 안단을 좀 미리 패턴으로 카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패턴이 다 끝났습니다. 자, 패턴은 다 끝났고요. 자, 잘하셨어요. 자,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패턴은 그렇게 떴는데, 자, 재단을 한번 할 때, 재단은 기장, 앞판, 뒷판, 이렇게 기장, 기장 나올 것 같아요. 앞판, 기장, 뒷판, 기장 이렇게 나오시면서 양쪽 옆에 남는 걸로 소매 뜨기까지 한번 보실래요? 재단을 할 때는 자, 요 반만 접어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 남는 걸로 소매를 재단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골시로 앞판, 뒷판 놓고 그다음에 남는 걸로 소매 그다음에 안단들 재단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재단까지 잘 하셨어요. 자, 그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다음 뭘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재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어떤 옷이든지 순서가 늘어나는 곳에 심지를 붙여라. 이거죠. 자, 이 옷에서 늘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목 부분이 늘어나니까 목 부분에 다대테이프를 한번 붙여주시고요. 자, 안단에 여기 안단에 또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심지를 박아서 이렇게 넘기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늘어나는 곳에 이렇게 심지나 다대테이프, 이렇게 어깨라든지 이런 데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제를 할 건데, 자, 어깨를 먼저 주름을 잡아주세요. 어깨를 주름을 딱 잡아서 딱 다린 다음에 고정을 딱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어깨를 앞판, 뒷판을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옆선 박고 어깨 박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안단 처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 달아주시는 거예요. 소매 살짝 이세 살짝 넣었으니까 이세까지 살짝 잡으시면서 옷이 완성이 됐고, 마무리로 밑단에 딱 말아 박아주시는 거예요. 말아 박아주시고 소매도 말아 박아주시면 끝나요. 자, 그런데 자, 소매를 밑단을 다 말아 박은 다음에 앞부분을 주름 분량만큼 접은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끔, 뒷부분은 좀 더 걷고 이렇게 활동하기 편하게끔 주름을 제가 고정을 안 했는데 앞에 부분을 고정을 해서 이게 퍼지는 걸 좀 막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다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쁜 옷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들어서 좀 카페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요즘에 카페에 활동하는 분들이 적어서 저 립바가 슬퍼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뭐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댓글도 올려주시면 되고 사진 같은 거는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만들어드릴 수 있는 옷들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더 요즘 유행, 최신 유행하는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